다 사실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고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왜곡된 형태로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치료법들도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치료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거지 민주적으로 결정하잖아요. 다수가 정한다고 해서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건강을 망치는 거고 내 피부를 망치는 일이다. 모기가 이제 우리 피부를 찌르게 되면 모기에 독소가 들어가고 모기에 독소가 들어가면 우리 피부에 있는 대식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히스타민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죠.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피부 그 주변을 부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니까 히스타민 효과가 떨어져서 부종도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가라앉고 스테로이드 쓰게 되면 그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빨리 가라앉게 되는 거죠. 모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일단 모기는 향을 좋아해요. 향수를 쓰면 모기를 부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씻고 밖에 나가면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여성의 피부를 좋아하고 어린아이 피부를 좋아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질이 얇으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찌르기가 좋죠. 여성이 많이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모기를 부른다는 속설도 있지만 호르몬보다는 제가 볼 때는 피부 자체가 얇아서 모기가 찔러 먹기가 좋아요. 핏발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기는 진한 색의 옷, 특히 검은색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에 나갈 때, 여름밤에 나갈 때 진한 옷을 입고 나가면 당연히 모기가 더 많이 끓는 거죠. 연관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 다음에 피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을 때 이제 더 모기가 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비만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손톱으로 누르는 거야? 예, 그럼 흉만 생겨요. 피부에다 자극을 주면 긁어서 상처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더 좋은 방법은 그 자리 바늘로 찔러보세요. 가려움 하나도 없어요. 아프니까. 가려움증보다 높은 강도의 자극을 주게 되면 당연히 가려움증이 잊혀지죠. 그 하는 모든 게 긁는 거, 누르는 거, 전부 다 또 다른 걸 덮는 거예요. 가려움증을 더 강한 자극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은 괜찮죠. 예,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 더 얘기하면 나쁜 방법이다. 그러니까 벌레 물려갖고 가려울 때는 약을 써야 된다. 바르는 스테로이드나 먹는 항히스타민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손을 쓰거나 뭔가를 자극을 주게 되면 남는 건 흉터밖에 없죠. 뭐 그 중후군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벌레 물렸을 때 벌레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약 먹고 약 발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거죠. 예. 뭐 이제 상처 생겼으니까 상처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급하니까 뭔가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게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다 속설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고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왜곡된 형태로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치료법들도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치료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거지 민주적으로 결정하잖아요. 다수가 정한다고 해서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건강을 망치는 거고 내 피부를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뭐가 생기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후유증이 적은 방법이다. 혼자서 여러 군데 인터넷에 뒤져나오는 정보는 전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상업적이거나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